모아 영끌 초대석 별에서 온 그대. 오늘 초대석은 아주 특별하고 귀한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한국 고음반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매되는 국악 음반들을 수집하는 국악 음반 수집가이자 국악 애호가이신 정창관님과 함께 2023 국악 음반 결산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정창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만 많이 듣고 실제로 이렇게 또 뵙고 방송에 함께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방송은 처음이네요. 예. 저희 나라에서 예. 예, 저희 방송을 좀 들어주십니까? 예, 가끔 듣습니다. 아, 그래요? 가끔 듣고 실제로는 제가 그 장어 녹음할 때 바로 옆서 두드려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아, 예. 파토의 상사대에 진행하는 과정을 네. 많이 봤어. 아,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정창관님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국악 음반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그쵸.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 예. 저희 국악인들도 이제 음반 같은 거 찾아야 될 때 예. 항상 무조건 필수적으로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정창관의 국악 음반 세계예요. 그치. 여기 들어가면 정보들이 정말 잘 정돈이 돼 있고요. 예. 또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거의 자원봉사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이 국악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엄청 많이 주시거든요. 엄청 큰 도움이 되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네. 그 수집하신 국악 음반이 네. 혹시 몇 장이나 되시는지 이게 집계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웹사이트에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데 아, 예, 예, 예. 예. 현재까지 집계된 국악 음반은 5,500한 장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5,500여 예. 장. 그 중에서 또 이제 기타반이라 해가지고 예. 국악으로 분류하기는 좀 애매한 음반이 있습니다. 예, 예, 국악인이 예. 참여했거나 국악기가 참여를 했지만은 국악 음반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음반. 그래도 국악 음반이지만은 그 공장에서 찍은 국악 음반이 아니고 컴퓨터라 예. 제작한 음반. 아. 이런 음반들은 이제 기타반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네. 합치면 한 6,492면이에요. 그리고 DVD, 그 다음 CD롬, USB 합하면 총 한 6,760매 정도 되네요. 상당히 많죠. 그걸 이제 자비로 다 저기 사시는 거잖아요. 거의 다 구입을 하고요. 예. 또 지금은 조금 보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판이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예 예. 해가지고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너무나 국악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전에는 클래식 애호가였다고 예. 들었어요.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클래식을 좋아했죠. 예예. 예. 클래식을 좋아하다가 국악인 한번 들어보자라고 국악 음반을 찾아서 갔는데 국악 음반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아, 왜 없지? 우리나라인데. 예예. 내가 우리 집에 우리 방에는 수천 장의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아. 국악 음반을 들을 수 있는 음반이 없다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 우리나라에 이 클래식이 왜 없지 이렇게 되신 거구나. 아, 국악 음반이 왜 없느냐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악 음반에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게 됐죠. 근데 원래는 이런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었다면서요? 아, 네, 은행. 은행에서 수출입부 부수장으로도 예, 예. 예, 트레이드 서비스라고 예.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게 HSBC 은행이며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거기서 부지점장님까지 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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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그때 그만둔 거는 좀 국악을 좋아하지 않더라면 아마 계속 다녔을 텐데. 그러니까 국악 때문이다 그러면. 국악에 좀 미쳐가지고 어허. 그때 뭐 명예 퇴직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 그때 그만두고 하시고. 바로 이제 국악 그때 국악 방송 좀 생겼죠. 예. 그때 이제 전문위원으로 일을 좀 하게 됐죠. 아, 나 일단 보면서 사모님 얼마나 천분이 나가. 아, 그만해. 또 왜 근로가. 아니 지점장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거 하면서 앨범 쓰시면 되는데 어? 아 내가 안절부절이네. 그만해. 6,000장을 샀단 말이죠. 와, 우리는 좋은데 우리 너무 감사하고 그쵸. 사실은 은인이지 은인. 우리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한데 그 뭐 선생님만의 어떤 그 철학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보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한국 고음반 연구회가 결성이 됐죠. 예. 고음반 연구회 이보영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유승기 음반이 몇 장이 나왔을 것이다. 그 다음에 LP 음반, 장시간 음반이 몇 장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실제로 몇 장이 나왔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때 1989년 정도니까 아하. 1987년 3월 달에 CD가 처음 나왔습니다. 예, 예, 국악 CD가 예. 처음 나왔거든요. 예. 그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 내가 이거를 지금부터 모으면 완전하게 수집할 수 있구나 아하. 싶어서 이제 CD를 모으게 됐죠. 아하. 모으다가 이제 97년에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예. 홈페이지다가 이제 자료 공유를 하게 됐고 그런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이 돼야 되는데 검색 엔진을 제가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네. 이제 2002년도에 이제 검색 엔진을 달아가지고 그때부터 검색이 가능하게 했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죠. 홈페이지 제작부터 선생님이 다 하신 거네요. 손이 예, 제가, 안 닿은 곳이 없었네요. 예, 제가 그 HTML 배워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죠. 와. 그래서 지금도 그 홈페이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보면 좀 엉성하죠. 그래도 수박한데 인간미가 있어요. 예. 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뭐 홈페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니까 그렇죠. 정보만 예. 충실하게 올린다면 크게 뭐 디자인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나 예. 싶어서 그게 핵심이니까요. 예. 그렇죠. 자 우리 정말 국악 음반 전문가 전문가라는 단어도 맞을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사실 국악 음반 문화재 선생님이라고도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호칭이 국악 애호가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뭐 국악 좋아하는 애호가. 근데 국악 애호가이시면서 또 예. 국악 방송에서 전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초창기에 저는 그만두고 예. 예. 예, 전문 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때 예. 이제 국악 방송 새 음원 시리즈 새로운 천년의 약속 시리즈 녹음을 제가 진행을 했죠. 그때 당시 그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진행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감사하네요 정말. 지금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악 음반 전문가 정창관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특별하게 2023 그렇습니다. 국악 음반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사실 이제 매년 제가 이제 국악 음반을 결산을 했거든요. 네. 이제 올해만큼 좀 우울한 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허. 올해 출반된 물론 뭐 앞으로 뭐 1, 2주 더 남았지만 예. 지금까지 출반한 국악 음반을 집계한 것이 국악 일반반 그렇게 판매용으로 넣은 국악 음반이 23매. 그다음에 중국악반이라고 이제 장작음악 네. 쪽이 이제 11매. 그리고 비매품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비매품을 만든 음반이 8매 해가지고 43매 나왔습니다. 올해 나왔는데 작년에는 148매 그다음 2021년은 146매 2020년은 140매가 출반이 됐거든요. 딱 코로나다. 그렇게 엄청 줄은 거죠. 거의 뭐 3분의 2가 줄었는데 최고로 음반이 많이 나왔을 때가 2007년 290매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게 많이 됐을까요? 그때는 국악 음반이 뭐 엄청 나왔죠. 좀 붐이었을까요? 모든 예 붐이라고 할 수 있죠. 연주자들이 뭐 음반을 안 내면 안 될 정도로 그때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점점 줄다가 지금은 백한 4, 50매를 유지하다가 올해는 뭐 너무 줄어가지고 좀 걱정이 될 만큼 많이 그러네. 줄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뭐 이 정도 밖에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뭐 요즘은 다 디지털로 맞아요. 음원을 해가지고 예. 음원 사이트에 올려보니까 그쵸. 구태 뭐 음반으로 출간할 생각 안 하고 예. 그리고 CD 재생 기계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많고 맞아요. 자전차에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요즘에 다 빠져요 예. 예. 그러니까 CD를 뭐 출간할 이유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근데 또 반대로 CD 제작은 줄었지만 예. LP로 제작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수 많이 들어 예전에 배워가지고 많이 네. 늘었죠 LP가 실제로는 이제 CD도 내고 뭐 LP도 내고 이래야 맞아요. 되는데 지금은 CD는 출반 안 하고 LP만 출반하는 그런 연주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LP랑 디지털이라는 식으로 그렇죠 시대적 네. 흐름을 또 반영하는 네. 그런 통계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창관 선생님이 그 많은 네. 앨범들과 음원들 중에
한 곡을 집어주시면 그거 같이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올해 나온 음반 중에서 예. 한 세 곡 정도를 선곡해 왔거든요. 네. 제일 먼저 들려줄 음반은 임진욱 대금 정악 독주곡입니다. 예. 그 임진욱 선생님은 현재 수원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데 네. 올해 다섯 장의 음반을 출발했어요. 아, 올해만요? 예, 올해 낮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요. 출발할 때 임진욱 대금 정악 독주곡 그리고 임진욱 대거 여민락 여민락 자진한입 계면남 창가곡 평조 남창가곡 해가지고 다섯 매를 출발했거든요.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쪽이요. 올해 뭐 출발 음반은 10% 정도로 그러네. 1등 임진욱 대금 연주자께서 4, 50매 정도 되는데 올해 그렇습니다. 나온 앨범이 예, 지금 뭐 50매도 안 되는데 예, 5 0매가 채 안 되는데 무려 다섯 장이나 우리 임진욱 대금 연주자가 발매를 했어요. 이 수치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예, 경풍년 준비해 주죠. 경풍년 한번 예. 듣도록 하죠. 경풍년. 예. 네, 음악 일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경풍년 임진옥의 대금으로 일부분 듣고 왔고요. 예. 대금 정확 독주곡 임진옥의 대금 정확 독주곡 앨범 수록되어 있는 경풍년을 듣고 왔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임진옥님의 앨범 5장 우리 예. 청취자분들도 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 홈페이지 가면 되니까. 예. 예. 크림맘님께서 지금 놀라셨어. 국악 음반 아카이빙 작업을 개인이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시면서 예. 너무너무 멋지시다고. 그것도 30년 동안. 예. 감사 드린다고. 그러면 30년 동안 지금 7천여 장에 가까운 예. 앨범을 수집을 하셨는데 예. 보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집에 있습니다. 집에? 예, 예, 집에 방 하나, 거실 이래가지고. 와. 그럼 방 하나, 거실이 그냥 사면이 다 예, 앨범이네요. 예, 예, 예. 국악 음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모님이 와. 뭐라고 하시나요? 그 앨범 보면서. 예,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이해하는 예. 편이죠. 아, 예. 처음 더... 결혼할 때부터. 그래요. 아, 결혼할 때부터 알고 예. 결혼을 한 하셨구나.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이 아, 그래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대단하시네요. 진짜 우리 정정원 선생님은 상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아니, 분들이. 아니, 아니, 상 받았어요. 훈장 받으셨다고요? 예, 받았습니다. 어디서 훈장 2020년. 예, 문화훈장 받았고요. 아하. 예, 아마 국악애호가라는 이름으로는 유사일에 처음으로 받았을 겁니다. 아, 근데 국악애호가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헌한 바가 크시기 그쵸. 때문에. 이제 애호가라서 공헌한 거니까요. 아, 또 그렇네. 예,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그 철학이 너무 멋지십니다. 맞습니다. 진짜. 자 우리 정창관 국악 음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정창관 선생님은 일단 국악 음반 수집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 음반을 제작도 하시고 후원도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이런 훈장도 이제 받으셨고 예. 또 이제 사비를 들여서 예. 제작한 국악 음반이 98년부터 만든 정창관 국악 녹음집. 예, 15집까지 만들었습니다. 15집? 예, 한 와. 1년에 한 장씩. 야. 그 제가 이제 국악을 처음 좋아하고 나서 여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뭐 어느 유명한 연주자가 돌아가시면은 아, 저분의 음악을 좀 남겼으면 좋았을 그렇지. 건데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음반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년에 한 장씩 60세 이상으로 그때까지 음반을 한 장도 출반하지 못한 분들을 찾아가지고 예 그야말로 아카이빙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에다가 한 번도 자신의 음반을 출반하지 못한 가져본 적이 없는 숨은 명인들을 우선적으로 제작한다. 이게 예. 원칙이신 거예요. 예, 찾아서 이제 그야말로 아. 사라질 수 있는 우리 음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겠네요. 예.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감사한 마음도 감사한 마음이지만 예. 이거 자체가 자료잖아요. 사료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 예, 그게 네. 이제 그 또 보람 있는 그러니까. 일이고 예. 또 뭐 나중에 후세 평가할 때 또 좋은 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야. 기쁜 마음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매되는 아리랑도 다 수집하고 계시다고요? 예, 다는 아니고요. 아리랑이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1896년 그 미국 워싱턴에서 녹음된 그 한민족 최초의 음원을 미 의회 도서관에서 구해가지고 음반으로 와. 출반을 했어요. 와. 했는데 거기 아리랑이 세 곡 들어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아리랑이 관심을 가지고 아리랑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됐죠. 이것도 홈페이지에 가면 다 들어볼 수가 있고. 아, 이건 유튜브에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와.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만든 것이 아리랑이 민족의 음악이라고 하면서도 아리랑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들어볼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음반으로 나온 아리랑을 예. 한번 집대성 해보자 해가지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올리고 있는 지금 한 4,200곡 정도 올렸습니다. 와. 아리랑을. 와. 예. 그럼 뭐라고 검색하면? 예, 인더튜브에 가가지고 네. 제 이름 치면은 바로, 바로 정창관의 아리랑 뜨거든요. 검색. 거기에 아주 귀한 아리랑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아리랑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학자분들이나 학생들이 예. 다른 데 가가지고 헤맬 필요 없이 제 인더튜브 오시면은 모든 것을 다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이 구전으로 계속 이어오던 우리 음악인데 네.
요즘처럼 부르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어쨌든 우리 정창관 선생님 덕분에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 많은 음악들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창관 선생님을 뵈니까 네. 이 시대의 신재호 선생님 같은 느낌. 그러네. 그렇죠. 신재호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통 오바탕 육바탕이 그쵸. 정돈이 됐고 사설까지 이어왔죠. 사설을 정리했고 네. 그다음에 후원을 해줬어요. 후원을 했죠. 명창들에게. 그래서 이 명창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지. 굉장히 밑거름이 되어주신 분이 신재호 선생님이신데 맞아요. 바로 정창호 선생님이 지금 2000년대에 신재호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찬인가 그게. 근데 지금 미담이 끊이지 않아요. 수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중요 도서관과 자료관에 우리 음반을 기증하는 일도 하셨다고요? 예. 기증이요? 예, 기증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다. 어디에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미의 도서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민족 최초의 어문을 구해가지고 음반을 그쵸. 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음반을 내고 나서 이제 미의 도서관에 그 개인 그 음원을 구해준 그 개인한테 음반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그분이 나는 개인한테 보냈는데 그분은 개인이 가진 게 아니고 미의 도서관에 기증을 했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도서관에는 책 맞이는 수집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음반도 수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국악을 널리 알리는 데는 예. 이런 유명 도서관에 음반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음반을 보내기 시작했죠. 선한 마음이 전달이 됐네. 예, 미국 인디아나 대학 전통음악 자료관, 오사카 민주학 박물관, 뭐 동경예술대학, 영국 SOS 대학 도서관, 대만 대학교 등 뭐 세계 각국의 이제 도서관 등에서 보냈습니다. 그럼 한 몇 장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한 4,800장 정도 보냈더라고요. 4,800장? 예, 예. 제가 리스트를 다 적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서 아우 이제 그만 보내요 그러지는 않았던가요? 아 그런 데가 이제 있기도 했고.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보내지 않은 곳도 있고. 예. 지금은 미의 도서관 외에는 다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반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까 예. 제가 음반을 수집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수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난 8월달인가 다른 곳 도서관에서는 이제 음반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낼 수가 없다 라고 연락을 하고 중지를 한 상태고요. 선생님 되게 바쁘시겠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네. 수집도 그러니까.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처럼 또 방송 일도 하셔야 되지 이런 또 학회 같은 데는 안 나가신 거세요? 이제 고음반 연구회가 제가 그쵸. 만들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조금 관여가 되고요. 야. 지금은 거의 뭐 이선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래된 오래된 상태입니다. 애국자가 따로 없다고 우리 청취자분께서 예.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러네요. 사실은 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게 모두에게 이롭잖아요. 그렇죠. 예. 나도 좋으면서 이게 공익적으로도 그렇죠. 좋은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자, 2023 국악 음반 결산. 우리 이번에는 국악 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별로 분석을 해 보셨다고. 예, 레코드사별로도 했고 이제 장르별로도 분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장르로 한번 가볼까요? 예, 장르로 한번 가 보겠는데 예. 사실 이것도 음반에 뭐 100 몇십 종이래 돼야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 지금 40몇 장 가지고 장르를 분류하려 하니까 그러네.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 예. 일단 장르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예. 올해 이제 판매용으로 국악반이 24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정악음반이 5장, 영상해상이 5장, 정가가 2장 해가지고 정악음반이 12장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판소리 늑장, 산조 5장, 민요 1장, 무속음악 2장 해가지고 총 26장의 음반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물론 음반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악음반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많이 차지한 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는 유독 다른 음반들이 좀 적게 나와서 그러는지 정악 부분이 거의 50%가 그러네요. 정악음반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이제 가장 공헌한 사람이 임진옥 씨겠죠. 그렇습니다. 무려 다섯 장의 앨범으로. 예, 정확히 예, 맞췄습니다. 그리고 중국악반 장작음악 쪽은 이제 예. 장작음악이 한 7장 되고요. 장작 기타가 2장, 장작 판소리 1장, 이제 국악과 재즈란으로 분류한 음반이 1장 해가지고 예. 총 이제 11장이 출반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소리꾼이다 보니까 또 궁금한 건 판소리거든요. 판소리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아, 예, 예. 사실 이제 음반을 분류할 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해에 놓은 음반 중에서 판소리가 제일 많으냐, 민요가 제일 많으냐, 산조가 제일 많으냐 그 정도로 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 거의 3년 동안 판소리 음반이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아, 3년 동안. 3년 동안. 예. 코로나 때문일까요? 뭐 코로나 같으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아하. 그러나 다른 분야 음반은 계속 나왔는데 올해야 드디어 판소리 음반이 한 장 나왔습니다. 누구죠? 예, 정혜석 선생님의 음반입니다. 야, 보성 소리. 예, 그렇습니다. 정혜석 보성 소리 강산재 심청가 완창. 그렇게 판소리 음반으로는 3년 만에 나온 거고 예. 완창 음반으로는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또 우리 정혜석 선생님께 소리를 배워서 정 예. 선생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이런 음반을 내기 전까지 아마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셨을 거예요. 예. 예. 성격상 그냥 내지 않아요. 아마 이 앨범에도 많은 공이 또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판소리 지금 뭐 판소리 대통령상님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거기서 대통령상 받으면 기념으로 음반도 한 장 낼 만도 한데 예. 아무도 판소리 음반을 상희 선배 정상희 선배 반송해야겠네. 예. 박자희 씨 냈나? 아 박자희 아 박자희 씨 아 반송해야 됩니다 진짜. 아, 그래서 아 이제 뭐 이런 CD 시대가 지나갔지만은 예. 그래도 음원 사이트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음원 그렇죠. 사이트도 제가 쭉 보더라도 판소리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요. 뭐 그렇지 귀한 음반이 이제 4년 만에 완창 음반이 나왔거든요. 예. 예. 한번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들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예. 늑장의 음반을 출반이 됐고요. 예. 정혜석 선생님은 2008년도에 석장의 심청가 음반을 출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예. 두 번째로 심청가 음반을 늑장으로 출반을 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CD에 1번 트랙에 심청봉양이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 대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청인기 거동 보아라 밥을 빌러 나갈 저 은배중어 단인 메고 청복희양 둘러쓰고 말 만나본 헌초마음 기덤든 헌조리 목만 남은 길보신에 집신단발 정이호고 바가지 옆에 끼고 바람 맞은 제비처럼 옆걸음 쳐 건너갈지 먼 산은 아마 먹고 건던 바을 전기일지 급급히 건너가서 부엌문전 당도여 애궁이 피는 날이 우리 모친 나를 낳고 처칠하러 죽으러 안 못 보신 아버지가 동냥 쩌더도 매겨 이만큼이나 자랐으나 구환할 길 전혀 없어 밥을 빌러 왔사오니 한 술씩 틀잡수고 십실반 줍시면 치운방 우리 부친 구안을 허건내다 듣고 보는 부인들이 네
아니 칭찬하랴 그릇밥 김치장을 내게지 않고 후이주며 혹은 먹고 가라 흔히 심청이 어짜오대 치운 밤 우리 부친 나루이기만 기다리니 저 먼저 먹사리까 부친 쯔느가 먹건네라 한두 제비 촉한지라 밥비를 손을 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 심청이 허는 말이 아까 내가 나올 때는 먼 산해가 아니 비쳤더니 발석해가 둥실 때 그새 반지들이었구나 심청이 들어온다 운전에 들어서며 아버지 죽긴 들어오지 거며 시장 긴들 안으니까 다순국밥 잡수시오 이것은 흰밥이오 저것은 팥밥이오 니 허치가 갈치자반 어머님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 드리라 헐기도 가지고 왔사오니 시장 찬케 잡수시오 신봉사 키가 막혀 딸은 손을 끌어 입에 놓고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아이고 내 딸 춥다 불지래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네가 이 지경이 웬일이냐 너 모친이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저희가 참 좋아하는 소리예요. 정혜석의 소리. 네. 네. 정혜석의 소리 조용복의 북으로 심청 봉양하는 부분 일부분 듣고 왔고요. 정혜석 보송 소리 강상재 심청과 완창 앨범 수록곡 중에 있는 곡을 듣고 왔고요. 네. 오픈 채팅방에 판소리 완창 음반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음원으로라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음원 기록이 남아있으면 소리꾼들의 소리에서도 세월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렇죠. 20대 때 녹음한 거 다르고 예. 30대 40대 때 또 다르고 맞습니다. 소리꾼이나 연주자는 시대별 시간별로 다 녹음을 남겨놔야 됩니다. 물론 거기 CD로는 출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음원 사이트에 쉽게 올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때 올리나면 좋죠. 선생님 왠지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많은 음원을 만나고 싶어서 예. 내가 스튜디오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요? 너무 큰돈 들어가.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정말 사모님이 참으신 것 같거든.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업적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책을 내셨어요. 우리가 몰랐던 국악 음반 이야기라는 책을 내셨어요. 예. 제가 사실은 2004년도에 전자책을 한 건 냈어요. 전자책으로? 예. 국악 음반 길라제비 국악이 보인다 라는 전자책을 내면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고 나니까 별로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크게 뭐 도움을 받을 사람도 거기 이제 방문자 수가 나오니까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이전에 여기저기 썼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악 우리가 몰랐던 국악 음반 이야기라는 책을 하나 출판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책을 만드셨네요. 예.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
현재 또 구상 중인 책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책을 한 건 쓰고 나니까 예. 자꾸 책을 한 계속 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중독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책을 구상하고 계세요? 그 이제 옛날 한명희 선생님이 예. 강의를 하시는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10권 정도의 책을 내야 이 세상에 난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권 내고요. 이거 10권 되려면 한참 벌었다 싶은데 9권 남았다. 그래도 뭐 능력이 되면 한번 뭐 공부하는 겸 해가지고 예. 내려고 지금은 그 유성기 음반으로 당긴 미량 아라리량 오. 예. 미량 아리랑을 책을 한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기 사실 음반. 예, 미량 아리랑이 처음 2026년에 나올 때, 예. 1926년에 나올 때 예. 미량 아라리량으로 이렇게 음반 제목이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예, 예.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미량 아리랑이 25종이 나왔습니다. 어허. 진도 아리랑은 3종. 정선 아리랑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본조 아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10종이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때 미량 아리랑이 그만큼 일반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인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더 몰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렇지. 출반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관한 책을 한번 써보고 왜 미량 아리랑을 좋아했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음반으로 나온 개수로 보면 뭐 당연코 미량 아리랑을 좋아한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계에서 풀어낼 숙제죠. 그렇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풀어낼 건데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가사 철학하고 이제 음악 분석은 제가 못하지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연주자들도 좀 이렇게 공부하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다 올리져 있으니까 예. 음악을 직접 이제 뭐 QR 코드는 해가지고 듣고 이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뭐 구독과 좋아요. 정창관 요거 검색하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 구독과 거니까. 좋아요. 예. 네. 이것은 선생님께 사랑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짜. 네. 그래도 노트북 개설할 때 예. 아리랑을 좋아하는 게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한 10만 명을 될 줄 알았는데 별로 못 늘지가 않아요. 그 사실에 그게 왜 그래 중요하다면은 예.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아리랑이 115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119장을 제가 찾아서 올려놨거든요. 거의 75%를 더 올렸거든요. 10장이 더 올려야 되는데 이 공개를 해야 올리는데 이제 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거나 개인이 딱 숨기는 거는 공개는 아니니까 올릴 수는 없지만 네. 올릴 수 있는 거는 다 찾아가지고 올리는 상태거든요. 확인하셨어요? 어디에 있는 거는 아세요? 압니다. 아 있어요? 있긴 있어요? 누구누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는데 자 공개로 내놓으라고 개인 재산이잖아. 아, 네, 네. 그건 함부로 못 건드려요. 언젠가는 뭐 내놓겠죠. 예 이제 뭐 거의 좀 예. 부탁을 드려야지 계속 예. 예. 아리랑을 연구하고 사는 분들은 예. 뭐 다른 데 헤맬 필요 없이 제 채널에 오시면은 다 감상할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예. 자 정창관의 2023 국악 음반 결산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레코드사별로도 분석을 하셨다고요.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레코드 옛날에 음반이 나왔을 때는 이것도 막 의미가 있었는데 있었지. 지금은 옛날에는 레코드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예. 음반을 제작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음반 출판회사들이 연주자들 다 돈을 들여가 다 만들어 온 것을 유통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 같이 그런 뭐 의미는 필요 없지만은 예. 그래도 거기 그 정리를 해보자면 네. 사운드 프레스. 그가 이제 16장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미러볼 뮤직이라는 데가 6곳, 다날 엔터테인먼트 2곳, 기타 3곳 해가지고 26장인데 이전에는 여기에 뭐 지구 레코드, 서울 음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완전히 거기는 다 포기를 한 상태고 대중음악 쪽으로. 예, 지금은 이렇게 음원 사이트에서 같이 연결이 쉽게 될 수 있는 뭐 사운드 프레스 같은 데는 음반도 내지만 바로 음원 사이트에 디지털로 다 배부가 되니까 그런 곳이
씨 이름으로 많이 예, 출판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리고 준국악반은 뮤직 앤유라는 데가 넉 장이 나왔고요. 사운드 프레스가 두 장, 뭐 기타 한 장씩에 다섯 장 해가지고 열한 장이 출판이 됐습니다. 뭐 이전같이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꼭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은 이제 사운드 프레스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국악음반 제작 유통에 제일 많이 예, 관심을 가지고 그러셨구나. 있죠. 이 사운드 프레스는 뭐 대표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 국악인입니다. 네. 조정훈 대표가 네. 국악에 관심이 있고 또 국악을 잘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예, 국악 음반을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선생님 덕분에 2023이 어떤 우리 전체적 우리 국악 앨범의 어떤 방향이랄지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게 돼서 집계가 돼가지고 예. 재밌었습니다 진짜. 예. 집계가 되고 보니까 약간 예.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 예. 그보다도 저는 정창관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가 참 재밌었어. 그렇습니다. 재밌고 깊이 들어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다음, 생각도 들었고요. 다음번에는 예.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나오시면 좋다. 좋을 것 같아. 그냥 나온다.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 여러분. 근데 너튜 그 우리 보이는 라도 보시면은 정말로 인상이 너무 좋아요. 인자하세요. 네. 선생님의 이때까지 삶이 어떠셨겠구나가 딱 드러나요. 아, 그런데 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사모님 앞에 모셔놓고 선생님 얼굴 한 보고 싶어. 막 어머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 장난꾸러기 개구쟁이.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예. 오늘 끝음악도 선곡을 해주셨죠. 예, 선곡하고. 네. 또 하나 공고할 일이 있습니다. 아, 예. 제 이제 정창관의 국악 CD 음반 세 개를 내가 2002년부터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국악 음반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2년간 1112주 동안 한 주도 와. 빠짐없이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업데이트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어떻게 한 나라의 민족 음악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출반이 되느냐. 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까지만 매주 하고 아마 2024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업데이트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 저러니까. 예, 그래서 1112주, 14주를 아마 마지막으로 매주 업데이트 하는 거는 예, 스톱이 되고.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만 한 달 한 번씩만 업데이트를 해 주세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슬픈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몇 년 하신 것만 위대하십니다. 예,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일단 국악 CD 음반은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예. 사실은 뭐 유성기 음반, LP 음반은 모은 사람은 있지만은 네.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고. 더 아쉬운 것은 지금 LP 음반이 아까 계속 나온다 하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젊은 분이 계시면은 이 LP 음반을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계속해서 좀 수집해가지고 뭐 블로그라든지 클럽 같은데 이렇게 좀 공유를 했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5천만 명 중에 많을 필요도 없고 한 사람만 네. 누가 LP 음반에 관심을 가지고 좀 정리를 네.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바람사항까지 오늘 끝 음악을 BGM 삼아서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대에 참 신지호 선생님이시다.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예. 선곡해주신 윤은화 양금 연주로 개량 양금 선주 지금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 음악 들으면서 우리 정창관 선생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